천년의 신비를 간직한 경상남도 합천군. 바로 이곳엔 한국의 3대 사찰 중 하나이자 고즈넉한 아름다움이 깃든 해인사부터 세계기록 유산으로 등재된 팔만대장경, 그리고 아련한 추억 속으로 시간여행을 떠날 수 있는 영상 테마파크까지 다양한 볼거리가 넘쳐나는데요. 그런데 합천에 오면 절대 놓쳐선 안 될 보물이 또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 가면 막 산도 넓고 사람도 막 등산으로 많이 오고. 예. 항묘산 하면 하강 계곡을 하니까. 하강 계곡이요? 합천 팔경 중 하나인 황매산은 봄에는 진분홍 절죽으로 가을에는 은빛 억새로 유명한 곳인데요. 사실 황매산의 진면목은 4km에 이르는 자연계곡인 하금계곡에 있단 말씀. 특히 주변의 와폭폭포도 눈길을 끄는데요. 폭포는 누워서 흐르는 폭포라서 와폭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황매산 정상에서 흘러내리는 계곡 물로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물입니다. 여름철 더위를 식혀줄 피서지로도 사랑받고 있다는 하금 계곡. 그래서일까요? 같이 당기 천천히 하나하나 고마워. 따라해, 고마워. 그 따라. 요즘 하금 계곡 일대를 가꾸는 작업으로 눈코뗄 새 없이 바쁘다는데요. 좀 더 아름다운 숲을 만들어 놓으면 관광객들이 왔을 때 좀 더 볼거리들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계곡 주변의 활성화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답니다. 특히 이곳에서 보면 더욱 아름다운 풍경이 있는데요. 저기 한번 보십시오. 저기 합천댐입니다. 바로 1980년대에 준공됐다는 합천댐입니다. 여기 항묘산에서 내려다보시면 제일 잘 보는 곳이고 새벽에 물안개도 피어나고 산지기도 정말 좋고. 특히 합천댐 준공으로 생긴 합천호는 전국 각지 수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장소인데요. 합천호 주변으로 명산이 병풍처럼 둘러져 있어 한 폭의 그림과도 같은 풍광을 자아냅니다. 보기만 해도 가슴이 탁 트이는 자연 속 힐링 공간, 황매산의 숨은 매력.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얼마나 좋다. 이런 데가 어디 있나. 천국이다, 천국이라. 지상 낙원이다. 저도 봐라, 저도 저 소리 좋다, 저게 봐. 예, 예전에는 길도 없고 숲이 저리서 잘 못 왔는데 요즘 길로 닦아놔가지고 그래서 종종 옵니다. 가끔 가다 여 한 번씩 나오면 너무 힐링이 되고 정말 건강에도 좋고 너무 좋습니다. 다니면은. 하금계곡을 따라 내려오다 보면 최근 숲 개발 사업을 통해 새롭게 변신한 잣나무 숲길이 나오는데요. 맑은 공기와 함께 잣나무가 뿜어내는 피톤치드가 면역력을 강화시켜 건강관리에도 도움이 된답니다. 야호! 황매산 하금계곡을 비롯하여 주변 숲과 꽃길에서 산책 탐방로 개설, 휴식 공간을 조성하여 이곳을 찾아오신 분들에게 편안하고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휴식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만큼 먹거리도 남다르다는데요. 사장님, 여기 귀한 게 있다고 해서 왔는데요. 네, 잘 오셨습니다. 합천에 오시면 요걸 꼭 먹어봐야죠. 이게 뭔데요? 율피입니다. 율피는 밤을 싸고 있는 속껍질을 율피라고 하는데 요 밤을 바깥 껍질을 벗기면은 요렇게 속껍질이 율피라고 합니다. 아하! 합천의 또 다른 보물은 바로 밤의 속껍질인 율피였습니다. 경상남도 대표 밤 생산지인 합천은 청정 자연환경과 큰 일교차 덕분에 고품질을 자랑하는데요. 최근엔 버려지기 일쑤였던 율피가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밤 속껍질에 좋은 영양 성분이 다 들어있는데 너무 이제 아까워서 이걸 가지고 뭐를 만들어 볼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율피의 풍부한 항산화 성분은 활성산소를 억제해 노화 방지와 피부 미용에 도움이 된다는데요. 손질한 율피를 다양하게 활용하기 위해선 3일 동안 저온에서 건조하는 인고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잘 말린 율피는 통째로 갈아서 곱디 고운 분말로 만드는데요. 넓은 맛은 줄어들고 구수함은 깊어진답니다.